썸남자 마인드 가자. 약속돼. 자, 27일에는 아니 왜 으리꽃을 기뻐해요? 하나 해주세요. 자, 거축해. 너무 야해서 또 좋아요 리즌. 이거 뭐야? 이건 너무 이건 너무 야하지 않아? 방금? 안 입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엣지해서 조금 큰일이요. 윤희야 옆으로 비켜봐라. 비키라고 하셨나요 혹시? 여기 제자리인데요. 어? 이건 너 완전 데드 비키잖아. 안 하시지? 어? 뭐? 뭘 보고 싶다고? 내 얼굴을? 아?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푸르 푸르 여기에 넣어보고 싶네. 푸르 푸르. 와 미쳤다 윤희가 선갈이니까 더 야하다. 미친놈. 어제 그거 봤어. 트위터에서 그거 봤어.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랑 같이 기차 타고 있는데 약간 학생 허벅지를 계속 만지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싫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잘생겼음? 아니요 전혀. 선생님 아저씨였어. 야동 아니야. 야동 아니었어 진짜. 그래서 품번이 뭐야? 아이 야동 아니라니까. 저런 건 응용하자니. 리트윗 점수. 윤희야 트위터 하는 계정으로 야동 보지 말랬지. 아니 너도 보잖아. 너도 보잖아. 나 야동 오늘은 근데 아침에 처음 보고 왔다. 살짝 5분 정도 보고 왔다. 다르네. 그냥 그것만 하고 오는 거지. 그 뭐 본다는 뭐 보긴 하지. 깐쥐. 나 사장님이랑 저번에 사우나 갔을 때 알몸 다 봤던 것 같은데. 나는 부끄러워서 다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사장님 알몸은 거의 다 봤어. 엉덩이도 그더라고. 허벅지 약간 느낌이 너무 좋았어. 눈 삽니다 씨. 아 근데 진짜 사장님 몸이 좀 느리긴 하더라고. 신기하게 약간 변태가 아닌 사람 몸은 적고 변태인 사람은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단다? 나 빼고? 없으니까 다른 사람 걸 원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나는 아니네. 그건 아니야! 원래 낙조 난 그냥 순수 변태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순수 변태인 거예요. 순수 변태는 약간 말이 이상한가? 진짜 못됐더라. 근데 무기 울 때 약간 진짜 귀엽게 운다? 나랑 통화하고 있을 때 울었던 적이 있거든? 애니 캐릭터 같이 울어. 하면서 내가 울린 게 아닙니다. 내가 울린 게 아니야. 아니 그냥 뭐 울을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냥 한마디만 했어. 아니야 한마디도 안 했어. 나 진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이렇게밖에 말을 안 했어. 그래 귀여우면 울리는구나. 아니 근데 귀여운 사람이 울고 있는 건 좀 좋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윤희가 붓기 울렸어? 네 아니 무서운 선배 된 아니, 거네? 아니라고 대단한데? 아니라고 난 착하게 그냥 이야기를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까 뭐야 내가 울 것 같아. 내가 울고 싶어. 내가 말이 잘못된 너 그냥 이야기를 뚫어주려고 했어서 덕분인데 내가 이렇게 울으면 어그쭈뿐 이유니래. 부키가 울으면 귀엽다 불쌍하다 이러고. 나도 룰인데 가슴은 부키도 없잖아. 부키도가 아니라 부키가 또 없잖아. 그 와중에 5시랑 6시 크기 차이 보소드드. 야 진짜 이러고 있는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 보소. 이제 보론의 어지러운 이브님. 야츄 13남자 마인드 가자. 약세. 자 27일에는 아니 왜 으리꽃을 기뻐해요. 하나 해주세요. 자 거축해. 개웃기네. 아니 윤희님 야추요. 야추 리제도 고추라고는 안 했어요. 크크. 아 진짜요? 아 너 미안하네. 그 아니 있잖아. 코가 야인 줄 알았고 야가 코인 줄 알았어. 그런 거야. 뭐 이거나 볼까요? 여러분 어? 어? 팬캠을 빨리 하고 싶어. 어디 있어? 아 개척 귀엽네.
뭐야, 그러니까 나 귀여운 쪽 안 했는데 귀엽다고 하면서 귀여운 쪽 했을 때 거짓말 했잖아. 어떡해. 여기서 게이야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윤희 게이 게이야 남자 집은 귀엽구나. 아, 오빠, 난 고추 없어. 확인해볼래? 없다고! 없어! 있잖아, 있잖아는 누구야, 근데? 있잖아가 제일 약간 어이가 없는데? 윤희 진짜 잘했고. 네. 잘하지. 그리고, 무키는 그냥 원래 잘하고. 그리고. 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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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파비는? 타비를 야 양심 늦었어 타비야. 패소해서 잘했어야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 나도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나도 안 되지 타비야. 양심부터 갖고 와. 나 근데 맨날 의자에서 약간 춤을 추거나 그러니까 의자가 좀 나빠졌어. 소리 들어볼래? 살을 빼자니. 아니야, 내가 돼지라서가 아니라 이거 오래 썼어. 1년 반 정도 썼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토파로 해봐, 토파로. 어? 이 소리가 뭐야? 사람들은 돼지인 줄 알잖아. 나 몸무게 그런 게 없는데. 예휴 윤희야, 의자에서 방구 좀 그만 끼라니까. 쿠션이노 같잖아. 재미없어. 커피는 아니었던데 목이 그냥 아파서 나오는 거거든. 담배 줄이자 이러네. 담배 피면은 목에서 피가 나? 많이 하면 나죠? 아니 무슨 나는 진짜 담배 존나 많이 피는 유니콘처럼 보이잖아 지금. 어? 이거 담배 피는 자세 아님? 솔직히 여기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담배 에디션 모임 나랑 같이 하드 필래? 윤희 누나 사랑해요. 야! 너 담배 피는 이르치 누나를 좋아하는 거라? 레전드 레전드. 진다 같은 새끼가 어? 담배 피는 누나가 너 같은 사람으로 좋아하겠냐고. 키야! 이쁜 배경 보여줄게. 백만도 전에 엄청 이쁘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잘못 바꿨어. 도파해. 아, 일단 이걸로 하자. 슈퍼 도파 들어야 되겠지? 나를